패스로 쿠펜 설치입니다. 처음에 미니오핀 단자를 표면에 꽂아줍니다. 보기보다 쉽게 안 빠지는 그런 녀석이라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잡혀있는 그런 녀석이죠. 그래서 쉽게 안 빠집니다.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USB 케이블을 꽂아줍니다. USB 케이블을요, 연결시켜줘요. 좌측부에 있는 헤드셋 단자에 HDMI 단자 전선인 케이블을 연결합니다. 그럼 LED가 수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. 하나씩 모드별로 볼륨 다이얼을 돌려주면서 선택하는 건데요. 첫 번째 보증 보이스, 말 그대로 마이크 볼륨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하는 마이크 볼륨. 그 다음 건 프론트, 이 앞에 프론트 게이지 말하는 거예요. 리어, 후면 사운드, 그리고 센터, 센터 사운드. 스피커로 볼 땐 가운데 있는 스피커죠. 서브, 서브 우퍼. 네, 저음 형태를 좀 더 그렇게 도드라지게 출력해주는 형태입니다. 각 부위별로 선택한 후 다이얼을 돌려주는 겁니다. 이와 같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, 이게 아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그럼 반대 방향으로 또 움직여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요. 마이크 온오프, 그리고 음소거 버튼입니다. 음소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볼륨 음소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